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디어 오늘. 저는 지난주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우리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장관 인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더니 정작 30대 장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18명 장관 후보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또다시 들러리로 이용만 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인수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은 대선 때두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정파를 넘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이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 TF를 당내에 설치하고 민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문제는 청년의 미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내 TF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이 연금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문제입니다. 50조 원 손실보상은 대선 때두 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도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하거나 긴급 추경을 해서라도 50조 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약속한 것처럼 50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 손실보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우리 민주당과 함께 손실보상 직접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교체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혁신공천이고, 혁신공천의 핵심은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가진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과 여성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청년 여성 30% 공천은 우리 당이 세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가만히 앉아 30%가 신청하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이 책임지고 청년과 여성 후보를 발굴하라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없는데 어떡하느냐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도당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청년과 여성 후보자를 발굴해 주십시오. 당에서는 이 목표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